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옥상 텃밭에 올라와 보네요. 작년에 제가 여기다가 상추도 많이 키워 먹고, 고추, 뭐, 수박, 가지, 오이, 뭐, 여러 가지 호박도 키워 봤거든요. 뭐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는데, 상추는 진짜 많이 뜯어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작년에 대파 있잖아요. 대파를 화분 흙에다도 키워봤고 수경 재배로도 키워봤거든요. 아,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인터넷도 검색을 해보고 유튜브도 검색을 해서 아주 좋은 방법을 알아냈어요. 요 대파 한단 가지고 보통 요 대파를 화분에다 키워봤거나 수경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잎이 굉장히 가늘어져요. 그래서 영양도 많이 부실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 먹질 못하는데, 이한단 가지고 2년에서 3년 정도 키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냈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흙을 좀 부실부실하고, 네, 그런 영양이 많은 흙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작년에 사용했던 흙들은 병충해도 생겼을 것 같고, 또 영양도 많이 이제 조금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그래서 일단은 여기 흙을 소독을 해줄 거예요. 여기 이제 파는 여기 두 개. 요 플라스틱 통, 플라스틱 큰 화분 여기 두 개에다 심을 건데요. 재사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흙 재사용하는 방법도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요거를 팔팔 끓여왔어요. 여기다가. 근데 지금 주전자, 이렇게 옛날에 쓰던 주전자 있잖아요? 쇠 주전자. 거기다도 지금 끓이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미리 이제 빨리 끓어서 요걸 가지고 왔는데요. 요걸 흙을 재사용을 하려면 뜨거운 물로 사사사사 이렇게 부어줘요. 구워주면 여기에 있던 뭐 애벌레부터 병충해들이 애벌레 모두 벌레 가족들이 모두 죽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주전자로 제가 또 가지고 와서 아주 저쪽에도 충분히 부어주겠습니다. 커피포트 물로 흙에 벌레를 죽이고 있는 동안 이게 또 팔팔 끓고 있네요. 요거를 또 가지고 가서 또 마저 한 화분 있잖아요. 플라스틱 텃밭 거기다가 또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데워온 물로 뜨거운 물로 한번 작년에 요거 원예 상토를 사용했어요. 원예용 상토. 요거는 코코피트, 피트모스, 질석,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부식산, 비료. 비료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영양이 많은 상토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던 흙을 재사용하려면 저렇게 이제 뜨거운 물로 부어주고 조금 있다가 여기 원래 상토를 조금 더 섞어줄 거예요. 대파 한 단으로 2년 내지 3년 동안 원 없이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게 저희가 집에서 화분이나 수경재배를 할 시에는 이게 아주 얇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2, 3년 동안 거의 요거와 똑같은 두께로 싱싱하게 계속해서 뽑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유튜브하고 인터넷 검색해서 배운 거예요. 흙은 이렇게 이제 건강한 흙으로, 벌레가 없는 흙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부실부실한 거, 요런 거. 부실부실하잖아요. 요런 거. 요런 거를 사용해야 좋다고 그래요. 파가 습기가 많으면 안 좋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집에서 화분이나 뭐 이런 데서 키우다 보면은 이 습기가 많은 흙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도 그렇게 많이 주면 안 되고, 이게 촉촉하게 옥상 같은데 바람이 많은 데서 키우면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이게 베란다 같은 데 있잖아요. 창문 열어놓을 수 있는데 그런 데다 키워 먹어도 아주 좋아요. 요즘에 파가 금파잖아요. 금파. 구정 때는요 살 수가 없었어요. 거의 10,000원에 육박을 해가지고 요즘에 조금 싸졌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집에서 요즘에 파들을 많이 키워 드시는데 요 방법이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홍콩소를 여기다가 좀 부어줍니다. 조심조심 하세요. 지금 이제 훅 꺼질 거예요. 보시다는 색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파는 이거 있잖아요. 비료를 꼭 줘야 돼요. 반드시 비료. 비료를 줘야 돼요. 저는 이거 이제 다이소에서 사왔는데 유기질 비료예요. 화학적 합성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순수 유기질 비료입니다. 각종 아미노산,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식미 향상과 품질 향상에 효과가 좋습니다. 토양 미생물의 활성을 높여 토량을 효과적으로 개량해줍니다. 엽채류, 가채류, 화초 또는 채소 등 식물이 건강하게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생육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이거 유기질 비료 반드시 섞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같이 흙에다 섞어볼게요. 흙을 이렇게 이제 다 늙어놨습니다. 제가 이제 옆에 흙들이 많잖아요. 이 흙도 이런 방식으로 다 다시 새로운 흙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상추도 키워먹고 할 겁니다. 새로 탄생한 흙에다가 대파를 심을 거예요. 대파를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이거 제가 좀 한 사놓은 지 일주일 돼가지고 잎은 조금 약간 말랐지만 여기 밑에 뿌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뿌리가 튼실한 걸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네 잘 자라줘요. 일단 요거 이제 뿌리가 굉장히 튼실하잖아요. 요거 한 10cm 정도? 네, 그 정도 잘라내고요. 이 한 단만 해도 충분히 2-3년은 가정에서 충분히 온 가족, 친척 다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요게 이제 나중에 분지가 됩니다. 분지가. 그리고 요거 심을 때요. 요거 그대로 이 파를 다 심으면 이게 뿌리가 잘 안 내려요. 뿌리가 잘 내리려면은 여기 네, 뿌리를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줘. 지난주에 이거를 이제 한 단만 사와가지고 지금 한 단만 심을 건데 저희 집 뭐 식구가 4명밖에 안 되고 충분히 나눠 먹을 정도의 양이 돼요. 나중에 이게 한 달 후에는 이게 두 개로 분지가 되고 그 화이트 그린이하고 똑같아요. 또 한 6개월 후에는 막 네 개로 분지가 되고 막 그러거든요. 네,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제가 이렇게 많이 안 사온 이유가 이거는 널찍널찍 심어줘야 돼요. 한 이렇게 10cm 간격으로. 근데 이제 심어주실 때요 이렇게 좀 널찍널찍 그래야 이제 분지가 되고 이렇게 쏙 이렇게 깊게 심기보다는 쏙 그냥 꽂아주세요. 10cm 간격으로 이렇게 심어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이제 듬성듬성 심은 이유는요 요게 나중에 한 달 후에 이게 잘라 먹을 때는요 요 파가 두 개로 분지가 돼요. 뿌리가 두 개가 나와요. 그리고 요게 6개월 후에 있잖아요. 6개월 후에는 또 요게 이제 꽃이 막 펴요. 여름쯤에 7-8월쯤에 이제 꽃이 막 피고 요런 파에 이제 꽃이 이렇게 피잖아요. 꽃이 피면은 그 꽃대하고 네, 이게 잎을 다 잘라줘야 돼요. 지금 잘라주는 것처럼 아주 땅에서 가까이 잘라줘야 이것이 또 분지가 됩니다. 그때는 막 4개, 막 5개, 10개로도 분지가 돼요. 뿌리가 이제 여러 개로 분지가 되는 거죠. 근데 반드시 잘라주실 때 주의할 점은 여기 땅에 가까이 자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꽃이 폈을 때, 꽃이 폈을 때 잘라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생명을 다한 거라고 생각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꽃이 폈을 때는 잘라주셔야 해요. 그래야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분지가 계속 돼가지고 계속 이제 번식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주의할 점 한 가지, 예, 땅에서 가까이 잘라주시고, 한 달 후에도 마찬가지고, 6개월 후에 꽃이 폈을 때도 마찬가지고, 땅에서 가까이 잘라주셔야 이 아이들이, 예,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습한 거를 싫어하니까 물을 너무 자주 주시면 안 되고요. 이 아이들이 물이 촉촉할 정도로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 잘 통하는 곳에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꽃대가 나왔을 때는 꽃대를, 네, 이렇게 가까이서 잘라주셔야 돼요. 반드시 잘라주셔야 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름에 뿌리를 자르면 가을에 또 뿌리가 막 10개, 15개 막 이렇게 막 번식을 해요. 그럴 때는 또 이제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이렇게 포기 나누기로 이렇게 나눠서 또 심으시면은 엄청난 무한 번식을 해주는 거죠. 대파 값이 굉장히 금반데, 이렇게 해서 키워 먹으면 진짜로 옆집 사람, 친척집, 가족들, 아들, 딸, 예, 모두 나눠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굵은 파를 이렇게, 굵은 파를 사와가지고 심는 이유. 그 꽃이 피면은 씨가 있잖아요. 씨를 뿌려서 만약에 심을 경우에는 굉장히 자질한 거를 이렇게 굵을 때까지 키워야 되잖아요. 굵을 때까지 키우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달 후에 우리가 뽑아 먹을 수 있고, 한 달 후에는 두 개로 번식을 해서 또 뽑아 먹을 수 있고, 또 6개월 후에도 네 개로 번식을 해서 또 뽑아 먹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가을쯤에는 또 막 식구가 엄청 늘어가지고 또 막 나눠 먹을 수 있고, 네. 이게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대파. 요즘에 아주 대파 소동 난리 났었죠. 구정 때. 네, 이렇게 해서 집에서 키워 드시면 아주 진짜로 좋은 방법. 이런 방법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지금 이거를 사용해서 제가 앞으로 한 달 후, 6개월 후에 꽃 핀 모습, 네, 모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포기 나누기 하는 모습도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제 시간을, 영상을 빨리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빨리 올렸는데, 네, 제가 앞으로 커가는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요 대파 아이들은요, 영양을 되게 필요로 해요. 조금 전에 흙 섞을 때 유기질 비료를 줬잖아요. 이거 알비료가 아주 좋아요. 이게 뭐 식물에도 좋고, 화초에도 좋고, 야채, 채소 키우는 데 다 좋아요. 지금 그 대파는 특히 더 영양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조금씩 더 묻어 두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죠. 이 정보가 여러분께 엄청나게 유용하시고 꿀팁 정보가 되셨다면은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또 앞으로 더욱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